매주 목요일 날 제가 원래 문열때 숨고한이라고 숨은 노래 고수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방송 안 하려다가, 건강상 안 하려다가 순천 사무실을 나온 김에 인사드리려고 정지영 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했어요. 방송 좀 같이 해요. 하고.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정지영 원장님 모시고 땜빵을 하시고요. 듣고 계시려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글반글. 어제 투표들 잘 하셨나요? 내가 응원하고 내가 도장 찍고 한 분이 당선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 끄끄님 지금 뭐 일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는 몇분안 되지만 밖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댓글 남기면 제가 잡아먹을까 봐 댓글을 안 남기세요. 안으로 들어와서 댓글 좀 남기세요. 네. 어제 밤잠 설치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엎치락뒤치락 정말 뭐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도 많았고, 아무튼 참 선거가 할 때마다 조마조마조마하고 좀저 나름 약간 비겁하다는 생각도 해요. 사실 제가 응원하는 분께 대놓고 응원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뭐 좋아요 한번 잘못 눌렀다가 아주 그냥 막 4년 동안 일을 못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응원하는 분들을 제대로 막 응원을 못해요. 이런 공인은 진짜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리저런 어려움을 겪고 잘 되신 분들 보면 진짜 가슴 뭉클하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튼 잘 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잘안 되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살아가는 얘기가 다 똑같지, 그죠? 김수경님. 김수경님 오늘은 건강 좀 어떠세요?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뵙길 바래요. 우리 오래오래오래 봬요. 자, 밖에서 듣다 갑자기 훅 나가신 분들은 왜 나가셨지? 이그 유튜브가 저도 모르게 광고가 붙어요. 광고가 붙어가지고 갑자기 대화하다가 광고가 확 들어오면 멈춰지고 막 이래요. 정말 그거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유튜브가 아주 곧그 고수 팬이 아니면 나가기 쉽죠.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왔다 갔다 편안하게 하셔요. 점심 식사하시고 좀 졸린 시간 지나고 다시 이제 오후 일을 하실 시간들이네요.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네. 뭐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면 저에게 신청해 주세요. 저도 잠을 못 잤어요. 투표 그거 개표 상황 보느라고 잠을 못 잤는데 그냥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한참 자고 잘만 하면은 막 TV에서 막 떠든 소리 깜짝 놀라 깨고 다시 조금 보다가 다시 잠들고 막 이래가지고 잠을 설쳤더니 메롱메롱하네요. 안 예뻐도 예쁘게 봐주세요.
것입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게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이제는 그만 날 놀려요. 가던 게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가던 게 그냥 떠나지 가던 게 그냥 떠나지 찍었네 진짜. 네. 김수련님 못 부르시는 장르가 뭔가요? 많아요. 네. 전 팝도 안 하고 외국 노래는 아예 안 불러요. 근데 그 현역가왕에서 나온 가수 중에 아주 어린 고등학생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잠깐만. 잠깐만요. 이 가수 이름이 스미다 아이코. 스미다 아이코의 헤엄교라는 노래를 듣고 제가 와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 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이 노래 배울 거예요. 네. 외국 노래 잘 안 좋아하는데 이 노래 꼭 배우려고 합니다. 스미다 아이코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했는데 저는 못 부른 장르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 국악은 꼭 배우고 싶어요. 국악을 배워서 좀 폭을 좀 넓히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참시다 신청곡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제 노래 신청해 주셔서. 네. 자, 밖에서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 사실 그 제가 뭐 저를 굉장히 막 찐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보통 보면 유튜브를 하다 보면 주거니 박거니 막 다니면서 제가 방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야 사실은 그 저에게 뭐 품앗이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제가 돌아다니질 않아요. 근데 그냥 제 욕심으로 제 노래가 좋아서 오시는 걸 원하지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이런 거 저는 원하진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서로 즐겁게 반갑게 만나고 유튜브 상이지만 그런 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신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막 돌아다니질 않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소수라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김지영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에 광고가 떠도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떴다가 막 이게 멈춰버리고 이러니까 네, 자꾸 튕겨서 나가시더라고요. 어제는 저희 친정 하동 가가지고 화계 엄마가 그 지리산 고위 지리산 아래 첫 동네 같은데 사세요. 거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태어난 곳인데 수원에서 내 도시에 살고 계시다가 외삼촌 돌보신다고 오빠 돌보신다고 내려오셨다가 아예 그냥 눌러 앉으셨거든요. 근데 도시에 사시던 분이 갑자기 내려오니까 농사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제 뒤 산 보이죠? 저 뒤에. 저게 엄마가 지금 두릅이에요. 저 두릅나무인데 굉장히 비탈길이고 보기에는 저래도 굉장히 험하거든요, 산이. 저기서 맨날 두릅 따가지고 저게 다가 아니고 저거 한 3배 되는 3개, 4개 정도가 있어요. 저만한 게. 근데 추워가지고 아직 두릅이 많이 피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저렇게 몇 개 심었는데 저렇게 번져버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향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두릅 따드리고 두릅 팔아드리고 고사리도 끊어드리고 막 그리고 농사 짓고 왔어요. 저 그런 것도 잘해요. 근데 엄청 재밌어. 운동도 되고. 예, 네. 진짜 두릅 자연산 두릅 너무 맛있어요. 진짜 산비탈이고 굉장히 깊은 산이에요. 저기가. 네. 제가 그 복사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제가 사진 찍어왔답니다. 네, 감상하세요. 복사꽃이에요. 산복숭아. 개복숭아.
자, 여러분 지금 환절기라 황사도 가끔 있고 한데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 노래 사랑 참 쉽다 그리고 무심 신청하셨는데요. 사랑 참 쉽다 들려드릴게요. 무심은 뮤비로. 우리 정연복님 신청 감사해요. 이건 정지영 원장님한테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영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한다면 붙잡아 나 멀리 못 가게 붙잡아 네 마음 기둥에 꽁꽁 묶어놔 도망 못 가게 자존심 같은 건 던져버려 100m 밖으로 던져버려 사랑 앞에서 유치해야 해 어린애처럼 단순해야 해 사랑 그것 참 쉽다 사랑 그것 참 쉽다 어렵게 풀지 마 달아나버리니까 제 노래지만 노래가 노래 제목은 사랑 참 쉽다인데 노래는 쉽지 않아요. 제가 불러도 힘들어요. 쉬지도 못하게 하고 노래가 말이야. 그래서 그 이 노래를 우리 조금 이따가 정지영 원장님이 제 노래지만 참 잘 부르세요. 그래서 좀 이따 정지영 원장님 시키려고 그랬는데 정현복님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들려드렸습니다. 네, 좀 이따 다시 들어볼게요. 김지영님 고생해서 많이 힘들겠어요 하셨는데 아니요 즐거웠어요. 산은 억지로 막 등산을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얼마 전에도 한번 다른 일로 산을 간 적이 아 더덕해려고 여수에 있는 뭐 산에 더덕해려고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만하게 올라온 더덕을 골라서 캐는데 그 주위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는 두릅 다느라고 산을 헤매고 다녔는데 진짜 그 운동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30분에 병원을 가야 하게 미안합니다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저는 저 혼자서도 잘 놀아요. 네. 저 혼자서도 잘 놀아요. 잠깐. 자, 우리 그 김시원 선생님 노래 중에 제가 하나 좀 이따 준비할게요. 네. 김지영 그 김수경 님 화이팅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제 노래 무심은 30분 알차게 아 무심 들려드려야 되겠네 그럼 무심
아, 30분 후에 나가시는군요. 제가 무심한 뮤비 들려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뮤비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뮤비로 잠깐만 뮤비를 많이 틀어야 되는데 우리 그 차장님께서 거기 어디죠? 담양에서 찍은 것 그 뮤비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걸 안 보내주시네. 빨리 보내달라 그래야지. 무심 가겠습니다. 흘러 흘러 흘러가다가 머무는 곳이 고향이더냐. 흐르고 흘러 흘러가다가 떠돌다 떠돌다가 만나는 사람이 벗이었더냐. 욕심이 먼저 흐르고 마음은 늦게 흐르고 뒤따라가다 가다 보면 내 쉴 곳 있다더냐. 세상상 부질없고 인생상 부질없다. 어떠냐. 욕심이 먼저 흐르고 마음은 늦게 흐르고 뒤따라가다 가다 보면 내 쉴 곳 있다더냐. 세상상 부질없고 인생상 사랑한다면
건아들 각종목 선배님 사랑한다면 이란 곡이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오랜만에. 참. 지금 이 시간에 사실 여수 MBC 라디오는 아주 신나는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인데 제가 잘못 도전을 한 것 같아. 네. 이 시간에 방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그 투달러 언니는 지금 주무실 시간일 테고. 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모두 일을 하실 시간이고. 그러니 이 시간에 누가 수다 떨고 앉아있냐고 얼마나. 네. 수련이가 무모한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나저나 우리 그 김수경님 가기 싫으네요 하셨는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다녀오셔야죠. 그죠? 네. 하기 싫다 가기 싫다 하면 더 가기 싫고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자, 지금 어느 곳은 울고 있을 거고 어느 곳은 웃고 있을 테고. 네. 저가 뭐야 우리 그 가족 톡방이 있거든요. 가족 톡방에 선거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가족 톡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요즘 애들은 뭐 철저하게 그냥 얘기를 안 하네. 절대 안 하네요. 원래 다른 집도 그래요. 아예 토론 자체가 안 되더라고. 그 정치 얘기 자체는 아예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좀 답답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 투표들 많이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네, 주권 행사는 하고 살아야지. 그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앞으로 좋은 일 좀 많았으면 좋겠네. 수련이도 좀 좋은 무대가 많아서 많이 좀 쓸 수 있게. 그죠? 밖에서 듣는 분들 고맙습니다. 간간이 들어오셔서 댓글 좀 남기시고, 간간이 들어오셔가지고, 나 신청곡도 주십시오. 어머, 여름목년 언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공원 나와서 강아지랑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어머, 이 시간에? 되게 부러워요, 언니.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여름목년 언니 왔으니까 희재 노래 하나 해야지. 김희재 군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언니. 디리리리. 아, 집에서 정치 얘기하다 싸움 나요? 진짜 싸움 날 뻔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안 듣고 싶다고. 네. 아, 그것도 근데 너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주 둘째는 아주 부드럽게 대화가 되는데 큰아들은 아예 말 자체를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 찍었냐고 물으면 절대 비밀 그러고 안 가르쳐줘요. 비밀. 그냥 비밀도 아니야. 비패할 때 비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누가 뭐 강요하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요하냐고. 뭐 했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아무튼 좀 씁쓸해요. 김효수님 방글방글방글 안녕하세요. 김포가도 좀 이따 들려드릴까요? 김명자님 어서오세요.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쿵짜 쿵짜라 짜짜 풍악 소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살랑 살랑 부는 바람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딸랑 딸랑 풍경 소리가 내 마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쿵짜라자. 아, 요즘에 목을 좀 많이 썼나? 희한하게 코로나 이후로는 다들 건강들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목들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제주에 왜 이렇게 목이 안 좋아서 수술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건강 잘 챙기세요. 저도 뭐 바로 목으로 와버리니까 뭐 조금 안 좋으면 지금 상태가 메롱메롱해요. 꽃이 핍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김명자님 그리고 여름목련 언니 여러 그 내가 좋아하는, 내가 찐으로 좋아하는 그 가수를 계속 응원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의리가 대단해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럽기도 하지만 정말 정말 의리 있는 언니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제가 하도 안 부르니까 다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정지영 언니 어서 오세요. 자주 불러야 되는데 죄송해요 명자님. 예전에 자주 뵀었는데 왜 놀러 안 오셨어요? 제가 싫어졌어요?
농담이에요. 김효수님 김포가도 들려드릴 거예요. 찬호님 방글방글방글방글 찬호님 일중이라 잠시 인사드리고 어디 인사드리고 가. 그냥 휴대폰을 켜놓고 일해요. 네. 김포가도 우리 정지영 원장님 오시면 같이 놀게요. 아니요. 제가 감사해요. 오랜만에 와주셔서. 김명자님 언니 우리 고모하고 성함이 똑같으세요. 네. 명자 고모랑 삼촌포 사시는데 서진군이 삼촌포가 고향이잖아요. 저희 둘째 고모가 삼촌포 사세요. 첫째 고모도. 고모 두 분 있는데 두 분 다 삼촌포 사시거든요. 근데 둘째 고모가 김명자 자자세요. 그래서 제가 나훈아 선생님 명자도 들려드리고 그때 그랬잖아요. 아, 여름목련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트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그 여름목련 언니는 의리 진짜 의리 대박장. 물론 김명자님도 꾸준히 지금 몇 년째 지금 서진구 응원하고 계신지. 진짜 여러분 같은 분들만 계시면 얼마나 가수분들이 힘이 나시겠어요.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자, 김포가도 김효수님을 위해서 김효수님이 선장님이 이 노래를 알려주셨는데 또 김효수님이 엄청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김포가도를. 그래서 김효수님을 위해서 가 들려드릴게요. 평패 선장님은 어디 가신겨? 그래서 김명자님 엄청 두 배로 반가워요. 아쉬워한 사람을 보내고 돌아오는 김포가도 창밖을 스쳐가는 싸늘한 바람 쌓였던 지난 사연 구름 속에 사라졌네 수많은 별 같은 추억을 안고 쓸쓸하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련님 무심 제 스트리밍에 늘 함께해요 하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목련언니.
예전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제 고모님하고 똑같다고. 네, 성함이 김명자님 감사합니다. 김효수님 노래교실 28년째 다니고 계세요? 노래를 엄청 잘하시겠는데요? 아시는 노래도 많으실 것 같고. 네, 노래교실 다니시면 아무래도 인생이 즐겁죠. 그리고 신곡을 많이 배우고 알 수 있다는 건 정말 뭔가 생활에 활력소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 딱 좋아요. 나 그 노래 알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우쭐하게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곡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제일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이 노래교실이죠. 그래서 저는 부러워요. 노래교실 다니시는 분들 보면 신곡을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저는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거든요. 소나비가 내려요? 비가 아까 어찌 구물구물 하더라. 조심히 오세요, 원장님. 자, 꼭 약속을 저렇게 지키신 분들 너무 좋아. 저는 진짜 그 무슨 약속이나 이런 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저는 꼭 지키는 스타일이라 약속 안 지키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 전 그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 신곡 갑니다. 나에게 신곡이야, 이게. 어디 사세요?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울어도 알 수가 있나. 딱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나에겐 이것이 신곡이에요. 이하도 있어요. 이하도.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한 사람 당신만 비를 맞아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아이고, 강발그레 언니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커버 홍보 방송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제 영옥 씨가 제 친구예요. 남해 거기 밴드인가 어디 언니 올 그 노래 곡 하나 한 거 올려놓은 거 봤어요. 너무 반갑게 잘 봤습니다. 파이팅! 여러 곡도 이렇게 커버해 주시니 얼마나 가수분들은 힘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발그레 언니. 발그레 가수 언니 화이팅! 자, 김효준님, 쌤이 잘한다고 하시면 진짜 노래 잘하시는 거예요. 신율TV님, 이게 신곡이라면 히히 하셨는데 내 노래 하기도 바빠요. 아무리 신곡이라도 곡이 좋지 않으면 절대 안 배우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곡이 좋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만의 뭔가 이렇게 고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유행가 있잖아요. 한참 유행하고 막 남들 막 부르고 그러면 왠지 나에게 안 맞는 노래는 절대 안 배우거든요.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그 김연자 선배님 노래 뭐죠? 아모르 파티 막 이런 거 한 잔에 이런 거 저하고 절대 안 맞아요. 아무리 부르라도 저는 안 불러요. 안 맞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 안 맞는데 어떻게 불러. 그래서 저는 안 배워요. 남들이 어마무시 좋아하는 곡들 저는 잘 안 좋아할 때가 많아. 좀 약간 못됐지. 그죠? 신율TV님. 나에게 맞는 노래가 있고 내 목소리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일부러 배워서 하고 싶지 않은 곡들도 많아요. 남들이 막 좋다고 하는데 나는 싫은데 왜 자꾸 배우라고 그래. 대꾸하기도 바쁜데. 못됐지만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고집을 해요. 아, 지영 언니 언능 뛰어오세요. 갑니다. 바람이 분다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힘차게 날려온 후회 없는 내 인생 돈도 명예도 별것 없더라 힘이 들 때 부르면 어디든 정말 최고 친구야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시린 가슴에
뭐 장부님 자꾸 조용히 계시다가 제가 싫어하는 노래 안 배운다 하니까 바로 코파카바나 신청하신 제가 그 노래를 벌써 배웠겠습니까? 좀 많이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부른 날이 있을 거예요. 신율TV님이 그 신청하신 그 노래 뭐죠 그거? 한번 불러보고 절대 안 부르잖아. 그 노래는 신율TV만이 TV님만이 잘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신율TV님 워낙 노래를 잘하시니까. 자, 원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순 언니 버퍼링이 나요 하셨는데 그 버퍼링은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그래요. 유튜브가 광고를 막 갑자기 띄워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버퍼링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럼 버퍼링 좀 없으면 좋겠어요. 속상하게.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 오세요? 원장님! 네? 뭐 하세요? 오늘 오세요! 아니요, 정리 정돈 좀 하느라고. 예, 네, 안 그래도 이쁘신데 뭔 정돈을 해요. 여기 지금 강발그레 언니가 그냥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세요. 발그레 언니 왔어요? 네. 아니, 강발그레 언니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남해라서 너무 진짜? 멀어서. 아니, 너무 멀어서 오시란 말을 못해요. 제가 차비를 못 드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예, 네, 차비를 못 드려서 오시란 말을 못해요. 너무 멀어. 오세요. 언니가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거 차비를 못 드려. 언니가 워낙 좋으신 분이 그래서. 야, 이거 또 방송 중에 이런 것도 사오시는 분은 또 처음이라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죄송해요. 뭐지 그런 일이? 응? 뭐지 그런 일이? 아, 맛있다. 힘이 나요. 제가 목을 요즘 목을 다쳐가지고 노래도 안 되고 그랬는데 힘이 납니다. 좋아, 좋아.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왕대포요. Everybody come on baby 그거. 응? 이거 우리는 트로트에 영어가 들어간 노래가 있어요. 나 왜 이렇게 키가 커졌어? 내가 작아진 거야. 얘가 지금 안 돼요. 미치겠어요. 안 올라가가지고. 얘를 좀 내려야지. 저기. 내려간 거 같아요 그거는. 내려간 거라고 이게? 얘가 안 올라가요. 한번 뭘 잘못 건드렸나? 아 진짜 얘가 푹 꺼져버렸어. 나 화장 다 했어. 화장 안 해도 예쁘다는 걸 뭐 강조를 하시네. 이제 그걸 강조를 해야 돼. 이게 안 돼. 진짜 안 돼. 이제 운동은 끝내고 와서. 네. 그냥 안 그래도 저보다 키 크시니까 그냥 하십시오. 왕대포 한번 한잔 할까요? 왕대포. 아 이런 날은 완대포. 술도 못 드시면서 뭘. 아 막걸리 진짜 잘은 못하지만 웃기세요 원장님. 어서와요 마음이 춥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왕대포에 젓가락 잠깐 이 한밤 놀아봅시다. 세상 왕대포에 해라 좋다 날려버리고 동동주 술타령에 한 곡 좀 불러봐요. 아싸라비아 얘들아
광대포에 첫가락 장단 이 한번 놀아봅시다. 세상 싫은 걱정일란 광대포에 해라 좋다 날려버리고 동동주 술타령에 어깨 춤잘노란다 아싸라비야 얘들아 Come on, baby. 왕대포 정정화 선배님 곡인데 전 이 노래 옛날에 한번 불러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불러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엊그저께 정정화 선배님하고 그 방송하면서 선배님 굉장히 유쾌하시거든요. 재밌게 방송했는데 네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정준하님 신청곡 왕대포 들려드렸습니다. 어머 화장 안 하셨는데 그 화장 안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언니! 저보다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어머 진짜. 어머. 저 어디 가면 저하고 동갑인 줄 알겠어요. 어머 왜 그러세요? 네. 그죠? 아니요. 솔직히. 자 우리 그 제가 오늘 상태가 메롱메롱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 주위 분들 중에 그래도 수련이가 부탁드리면은 흔쾌히 말할 그 두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약속 딱 잡고 와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수업 마치자마자 달려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지영 라인 댄스. 네, 정지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뭘 잘 부탁해? 정지영 라인 댄스가 아니 정지영 미로 라인 댄스. 네, 미로 라인 댄스. 네. 네. 아름다운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약간 제가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은데 꼭 저보고 친구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서. 아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랬어요? 친구 아니냐고.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아닌 척하세요. 네, 기억을 못해요. 정말. 친구 아니냐고. 네, 그래서 참 언니가 많이 어려 보여요.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아니 노래는 준비 안 하고 막 열심히 뛰어오기만 했어요. 예, 네. 발그레 언니, 네 여기 한번 오세요. 아, 그 왕대포가 운전하면서 듣기 딱 좋다고 하셨어요. 여름목년 언니 안전 운전하세요. 그새 또 운전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비올 때는 네. 그 노래가 딱인 것 같아. 아, Everybody, Come on, Baby.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왕대포도 좋지만 왕대 저는 왕대포가 그거 아니에요. 그 선술집에서 약 탁주 같은 거. 한잔 하는 거, 그 왕대포집인가요? 그런 데가? 근데 옛날에. 저는 막걸리를 먹을 줄은 몰라가지고 막걸리 먹으면 거의 죽음이에요. 전 죽어요. 아파하고. 네. 네. 그렇군요. 아 진짜. 발그레 언니 저 안 쪄가지 마세요. 네. 아 진짜 나 올라갈래. 발그레 언니 실제로 보면 또 달라요. 왜 이러세요? 네. 실제로 보면 달라요. 네. 언니. 지영 언니는 언니. 화장도 안 한 얼굴이고 저는 화장은 했는데요. 모양이에요. 언니가 우리 저 수련 가수를 실제로 안 보셨나? 안 보셨죠. 안 보셨나? 네. 아 그래요? 발그레 언니 한번 순천에 오셔요. 형부랑. 우리 형부도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언제 놀러 오세요 진짜. 그러니까. 자 이제 자 왔으니까. 정리됐으니까 노래를 하셔야죠. 네. 자 김수련의 사랑 참 쉽다. 아 했어요. 나 안 했죠. 알겠습니다. 키 내려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제 노래지만. 네. 이 노래 짜증나기 힘들어. 언니가 뭐 저보다 얼굴이 작은데. 붙잡아 네 마음 기둥에 꽁꽁 묶어놔 고마워
죄송해요. 노래가 좀 어려워서. 만들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전 부르기만 해가지고. 순천에서 방송을, 네, 순천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요즘엔 그래도 이쪽에 많이 있어요, 제가. 서울 쪽에 또 많이 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갈게, 순천에 두 분 뵈러 하셨는데, 네, 시간 언제 한번 맞춰보시게요. 다음 주에 또 그 잠정 양명 오라버님 2탄을 할 거예요. 그 필리핀 사건.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순천에 굉장히 통기타 라이브 잘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 팝, 올드팝도 굉장히 잘하시고 목소리가 끝내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한번 모실 거거든요. 네, 비밀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살짝 비밀이에요. 예. 그 그룹 사운드를 하고 계시는데 꼭 모셔서 노래 들으면 진짜 뻑 갈걸요, 사람들이.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예, 그 7080 노래를 정말 맛있게 부르시고 이제 기타 치면서 한번 모셔서 네네. 노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꼭 시청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이게 있잖아요. 저녁은 괜찮은데 낮 방송을 하니까 방송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일하신 분들은 그래서 좀 못 맞추고 그래가지고 못 모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가하신 원장님 자주 오셨는데 아시나? 나 항상 한가해요. 농담이에요. 굉장히 바쁘신데 네, 저만 한가해요. 네. 사실 이 시간에 뭔가 이렇게 욕심이라기보다 가수들은 꾸준히 노래를 해야지 목소리, 목이 풀리거든요. 근데 노래를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잠겨버리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면 또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겸사겸사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기분 좋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기분 좋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 김수령 가수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다니 영광이에요. 아, 무슨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주위 분들, 가까운 분들, 우리 뭐 최은하 국장님이나 김재철 회장님은 오히려 몇 번 오셨는데 이게 친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시고 싶은데 이상하게 많이 빼더라. 지금 안 오시는데 다들 조만간 좀 친한 분들도 좀 오셔가지고 방송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제 얼굴만 너무 보여드려도 그렇잖아요. 네. 뭐 옆에 친한 분들 얼굴도 보고 노래도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방송 공포증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네. 네, 저 최남용 언니 한 번씩 들어오시는데 그 언니도 한번 모시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아, 내가 노래 좀 한다. 얼굴이 아니면 얼굴이 좀 된다. 아니면 춤이 좀 된다. 언제든지 문 한번 두드려 주세요. 네. 아니, 그러면 안 돼. 왜요? 다 아무것도 안 돼도 된다고.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도 돼. 돼. 그래. 아무것도 안 돼도 돼. 그래. 근데 언니 아무리 그래도 노래를 뭐가 좀 돼야지 그냥 그냥 쳐다보면 보고만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얼굴만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얘기. 아니 됩니다. 네. 나 너무 또 싸게 나기 싫어. 아, 저는 조금 좀 뻔뻔한 편이라. 아니 그냥 같이 하고 그냥. 즐기면 너무 좋죠. 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신인 TV님 맞죠? 계속 노래를 하면 늘어요. 진짜 노래는 계속 네. 불러야 돼요. 부르면 노래는 하는 거 이상 없어요. 노래 어떻게 하면 잘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는 거 이상 없어요. 맞아. 계속 듣고 계속 불러야 돼요. 맞아 맞아. 네. 그거 말고는 없어. 나한테 요새 노래 많이 늘었다. 진짜 늘어요 노래는. 진짜 늘어요 많이 부르면.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막 자꾸 귀담아 들어. 노래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노래 엉망이 공부하고 가. 공부하고 노래 엉망이고. 네, 그냥 가사 많이 풀어가지고 부르세요. 네. 공부하고 가. 아, 강발그레 언니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네. 언니 그러니까. 떠들어주세요. 친일TV님 좀 떠들어주세요. 여름언니는 진짜 안전운전해서 들어가세요. 조금 전에 강아지 산책시키고 지금 들어가시는 길인 것 같은데 여름목련 언니는 진짜 한번 뵙고 싶어요.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저 위쪽에 계시거든요. 네. 그 어디더라? 언니 계신 데가? 교복 평창 쪽에. 평창 쪽에 계세요. 평창? 네, 그쪽에. 그쪽이 친정이신가? 아무튼 꼭 뵙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 뵈면 얼마나 좋을까. 들리는 만큼 노래도 어디 보자. 이놈의 하트 보이지가 않아. 그래 들을 수 있죠. 그쵸, 네 그쵸.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트를 날려주면 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지. 아 그렇군. 네 감사해요. 글이 가려져가지고 진짜 이거 짜증나죠. 글이 가려져서 짜증. 이거 갑자기 광고가 떠서 짜증. 버퍼가 광고가 진짜. 뜨는 게 버퍼예요 그거. 네.
갑자기 확 돌아가 광고로 돌아가죠. 맞아 맞아. 네. 어제 그 저 그 두릅 뜯은 거 있잖아요. 엄마 따드린 거. 그게 저 뒤에 산 저기예요. 저기인데. 아 진짜. 비탈 산이 저만한 게 세 군데가 있어요. 아. 아 저 나무들이 두릅 나무구나. 예, 두릅 나무예요. 저 진짜 야생이고 엄청 깊어요 저기가. 그리고 비탈 길이에요. 저렇게 보여도. 네, 그래서 맛있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죽여요. 진짜. 어제 엄마가 두릅을 따서 판매하시는데 저는 진짜 불효를 많이 하는 게 한 번도 고사리 뭐 이런 걸 팔아드린 적이 없어요. 많이 하시는데. 처음으로 뭐 어제 팔아드렸는데 언니가 이렇게 구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고맙습니다. 우리 회원분 한 분이 네. 지금 방금 지금 오후 타임에 왔다 가셨는데 어제 이제 내가 전해드렸더니 그걸 드셨나 봐요. 드셨는데 아우 어떡하지 이렇게 부드러운 걸 따서 부드럽고 너무 좋다고 좀 더 일찍 땄으면 될 더 더 저기 조금 더 좋은 값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약하게 천물을 이렇게 귀한 걸 따다줬다고 네. 너무 맛있게 향이 진짜 좋죠. 지리산 저 산 꼭대기에 지리산 첫 동네라고 해도 될 만큼 깊은 토끼봉 아래래요 저기가 지리산 토끼봉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비싼데 이렇게 아니요 그것도 줬다고 가격 그래도 좋게 해주신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회장님 어머 언능 넘어오세요. 아까 금방 회장님 흉 봤는데 굳이 회장님 우리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한 번씩 방송해 주시고 하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런 거 이렇게 막 그 슈퍼챗 쏘고 이럴 감사합니다. 때는 허벌나게 반갑다 하셨는데 허벌나게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제가 좀 힘들어갖고 오늘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진짜요. 천물이랑 너무 맛있다고 그랬어요. 네. 천물은 향. 근데 그게 희한하게 천물인데 그 약간 이렇게 뻐시다 그러잖아요. 전라도 말로 뻐신 것도 삶으니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맛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뻐신 게 약간 뻐셔. 약간 뻐신 거. 근데 다음 오변 쪽 가서 좀 많이 따드리려고 제가. 우리 어제 오자마자 그냥 한 보따리 삶아가 데쳐가지고 맥주 한잔 했잖아 신랑이랑. 아 고맙습니다. 김재철 회장님 소중한 후원 고마워요. 하트 주세요. 하지 마 언니. 긍정 언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긍정의 임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효도했어요 네. 어제. 아 진짜. 한 번도 누구한테 이거 좀 팔아드려야 되는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유. 언니가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저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든 천물은 좋아요. 그게 알겠지요. 첫 경험은 힘들더라고요. 아, 네, 그거는 뭐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언니가 예쁘게 좀 했더니 힘들대요. 화장을 좀 예쁘게 했더니 힘이 든대요. 뭘 부르시겠어요? 예쁘세요. 네. 아이고. 그래요. 사랑감 한번 해볼까요? 사랑감. 좋아요. 네.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나 반짝이 치마 입었는데 이거 보여줘야 일어나서 춤추면서 부르세요. 근데 이거 보여줘야 되나? 나 오늘 지금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아까 나 청바지 입었었잖아. 아 그러면 오 진짜 반짝이 멋지다. 네, 좋아요. 이거 부르시면서 춤을 좀 춰주세요. 두릅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저기 팩팩도 되잖아. 팩팩. 예. 일어나셔서 하셔도 돼요. 진짜. 내일이 힘들어 산다. 사랑
그런 게 아닌데. 소리가 나가요. 아 그래요? 여기서 아. 여기를 하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항상 얘를 잡아먹을 것처럼 여기를 들이대세요. 아 이렇게요? 네. 잘 들리죠? 네. 여기다 해야 돼요. 여기. 아 그렇군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려요. 들고 쓰는 마이크는 여기다 대고 해야 돼. 위에를. 위에를. 근데 이거는 앞에다 대고. 컨덴싱 마이크는 앞에다 대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회장님 정정 라이언데스 원장님 처음이라 많이 아프다 하셨는데 지금은 안 아프죠? 하셨는데 언니가 처음으로 보톡스를 한번 맞아봤어요. 세상에 난 언니가 볼 때마다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이 나이 야, 죄송해요 언니 네. 그 나이 되도록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피부나 이런 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주사를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굴에 주사 맞으면 아파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회장님은 그 창에다 그렇게 쓰시면 이상하게 보이잖아. 내가 이상한 상상을 해서 그런가? 아 그렇지. 그 설마 아니 지금 이 나이 먹고 무슨 첫 경험 뭐 다른 경험을 했겠어. 그게 더 이상해요. 그 말이 더 이상해요. 왜 그러세요 원장님. 비타민이 부족했어. 엄청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저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큰 놈으로 사왔는데. 큰 게. 큰 게 좋네. 큰 게 좋구만. 큰 게 좋네. 아유, 겁나 맛있구만. 그냥 노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활력소라고 해야 되나? 네. 사실 회장님은 저러고 계시지만 지금 창에서 저렇게 글을 쓰고 계시지만 회장님도 얼마나 노래를 하고 싶겠어요. 예,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제 그 상추를 얻어 오셔가지고 배추 상추. 저희 집에 상추가 한 10포기인가 있어요. 심어놔서 사다가 심어놨는데 안 얻어서 올려다가 배추 상추라는 말씀에 그냥 들고 와서 심으니까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심었냐면 다이어트를 하래요. 아는 분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더니 저녁에 저녁을 먹지 말고 저녁에는 삼겹살 딱 5점. 네, 저는 삼겹살 5점을 이딴만한 거를 하려고 그래요. 요만한 거 말고. 5점에 야채만 엄청 많이 먹으래요. 그 포만감 때문에 배가 안 고파서 그러고 나서 한 달 되니까 살이 5kg 이상 빠지더래요. 밥은 먹지 말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회장님 저 그래서 야채를 많이 심었어요. 네. 잘했네. 담배 상추. 그 배추 상추. 담배 상추도 되고 배추 상추도 되고 그거 엄청 큰 상추. 담배 상추는 뭐요? 담배잎이 이렇게 커요. 담배잎이. 담배잎 보셨어요? 아,
아삭이 청상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상추가 배추 마냥 이렇게 커요 엄청. 아, 이파리가. 그래. 그걸 보고 담배상추라고도 하고 배추상추라고도 하는데 그 담배잎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하동 시골 꼴짝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누에도 키우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담배도 키우고 그랬어요. 담배가 엄청 커요. 그래갖고 담배잎이 이렇게 커가지고 저는 담배를 알아요. 네. 담배상추 네, 알겠습니다. 아, 아리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번엔 몰빵? 뭘 몰빵이? 어디다가 몰빵하실 거예요? 유래간에 키우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상추 유리관에서 키우는 거. 어 맞아. 어 그렇군요. 봤어. 그 유리관에서 그 물로만 키우는 상추들 보면 진짜 뜯어 먹고 싶어. 너무 깨끗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더라고. 아무튼 저는 앞으로 다이어트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어 김수련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삼겹살을 사서 주세요. 다른 거 주지 마시고. 권탁님 세상 이 시간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낮에 방송하시네요 하셨는데. 아리랑님도 오셨네요. 네, 아리랑님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엔 몰빵하신데 뭘 몰빵하시냐고 뭘 여쭤봤었는데 무슨, 어디다 몰빵을 하신다는 얘기신지. 아리랑님 김수련 TV에 몰빵하십시오. 예, 아. 돈 좋아합니다 저. 네. 저 그런 뭐 달러 이런 거 말고 여기 있잖아요 계좌. 농담입니다. 그럼 잘 오셨습니다 아리랑님. 아리랑 TV도 있어요. 어, 아리랑 맞아, TV. 맞아. 네. 본 것 같아. 네. 한인 방송. 권탁님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듣고 싶으신 곡 있으면 이 시간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신청곡 띄워주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다이어트. 안 해도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얼굴이 나보다 작은데? 아이고 그거는 원장님이 얼굴 실제로 보면 저보다 더 쪼그매요. 근데 희한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날씬한 게 아니고 신율님 저 있잖아요. 팔뚝 보면은 야구방망이 같아요. 그건 좀 심했다. 그건 좀 심했다. 그건 아닌데. 내가 나를 알아. 그러지 말아요. 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아세요? 하이난 사람 노래? 하이난 사람 같이 들어만 할까요? 들어만 봤어요. 네 들어만 보지 말고 같이 하시게요. 권장님 기프트 감사합니다. 내가 야구방망이 같다 했지? 그쵸 야구방망이. 팔이 짧아. 다리도 짧고 다 짧아. 목도 짧아. 나는 내가 친구한테 옷 사다가도 코발트 빛바다 늘어진 야자수 아래 아롬한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난 그게 아가씨 칵테일 한 잔 두 잔 정들어 가는 하이난의 밤 분위기 취해서 그 사랑에 취해서 잊을 수 없는 정든 밤이여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둘이서 새긴 그 사람 젊은이 불타는 하이난의 밤 잊지 못할
있어 잊을 수 없는 정든 밤이여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둘이서 새긴 그 사랑 젊음이 불타는 하인 아래 밤 기뻐가는 하인 아래 밤 얘 왜 이래 갑자기 기뻐가는 하인 아래 밤 왜 이래 갑자기 아, 네 됐어요 아, 왜 그러지?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 갑자기 왜 그래 귀신 귀신 붙었나 봐요. 집에 와서 TV로 보고 있어요. 아, 네. 아 뒤에 이게 이 나무가 그 개복숭아 나무예요. 복숭 나무고 뒤에 하나씩 이게 다 이렇게 난 게 두릅 나무예요. 이렇게 삐죽삐죽 난 게 저게 진짜. 두릅이 엄청 달려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워가지고 그게 이만큼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진짜로 일부러 사람이 심은 게 아니고. 이제 몇 개 심은 게 저렇게 저절로 번진 거예요. 진짜 산두릅이에요. 오, 네. 진짜? 산두릅이에요. 아. 저희 엄마가. 근데 저기가 너무 저기가 진짜 깊은 지리산이잖아요. 저기 너무 웃긴 게 밤에 이런 데는 이제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땅을 파놨는지 멧돼지 나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막 이렇게 흔들면 엄청 소리 나는 거 들고 다니세요. 위험해가지고. 아, 그럴 것 같네. 굉장히 깊은 산인데 저기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굉장히 그 뷰가 되게 좋아요. 오. 저는 한 번씩 가는데 어제는 엄마가 야 멧돼지가 새끼 데리고 다닌대. 멧돼지는 꿀꿀꿀꿀 그러잖아요. 엄마 멧돼지 소리 아닌데 그랬더니 끽끽끽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나요. 멧돼지 새끼가 엄마 따라다니면서 하는 소리래 그게. 이 소리는 멧돼지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듣는데 엄마가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런 그 고전 그 가요라 그러나 이 소리는 어느 옛날 어느 지방에서 어느 여인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 그거 진짜 잘하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하던 거기 그쪽 그 학예 신문에 실리고 막 그리고 어르신들 그 대회하는데 나가고 막 그랬어요. 진짜 잘해요, 엄마. 그 혼자 올라가셔서 저거 하시면서 일 욕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엄마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건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이진 TV님 어서 오세요. 서정숙 언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언니 그 나무를 제가 뜯어서 갖고 와서 언니 좀 드렸잖아요. 그 두릅 저기 저희 먹을 것만큼 해가지고 드렸는데 다 나누지는 못하고 저희하고 두 집만 먹었어. 근데 그 산이나 들이나 남의 땅에 가서 나무를 캐실 때 그걸 하지 말라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엄마는 철저하시거든요. 길에 올라가는 길에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험해요. 근데 그 길을 이제 다 일일이 풀을 벨 수가 없잖아요. 제초제를 뿌려서 올라가는 길만 이제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해놓죠. 위험하니까 뱀도 나오고. 근데 진짜 그만큼이에요. 그 사이 길에 달래, 냉이 이런 게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캐가는 거예요. 그치.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절대 먹어. 그래서 나무를 아무 데서나 사먹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먹을지, 그걸 파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시골이라고 다 여러분 깨끗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자식들 먹일 거라고 절대 그런 걸 뿌리질 않지만 올라가는 길이나 이런 데는 옆에도 남의 땅도 있고 막 하는데 길이 위험하니까 그런 데는 일일이 그 노인들이 못하니까 풀 안 나게 위험하지 않게 그걸 뿌린대요.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 파먹는데 우린 길에 올라가면 희한하게 그게 많은 거야. 많은데 시골 어른들은 아니까 안 캐먹어요.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 건강 굉장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 거 절대 캐지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틀까 봐 막 뭐라 그러시고 자식들이 먹을 것처럼 키우세요. 우리 엄마는. 그리고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워낙 그런 것도 안 파시지만 어렸을 때 어디가 과일 한 박스 막 이렇게 선물로 들어오면 우리한테 맨날 썩고 못생긴 거 막 이런 것만 먹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왜 우리한테만 그런 것만 주냐고 그랬더니 남들 좋은 거 줘야 우리한테도 좋은 게 돌아온다고 항상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판매 또 뭐 전문적인 것도 아니잖아 시골 어른들. 근데 깨끗한 거 좋은 거 야야 내가 조금 먹고 말지 더 줘라 더 줘라 더 줘라 더 담아라 막 항상 그래요.
진짜.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절대 안 파세요, 성격이.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라도 그렇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그 땅이 아무리 시골 땅이라도 그냥 캐서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길에 있는 거. 길을 가는데 뭐 천천히 올라가는데 길에 막 달래도 많고 막 냉이도 어마무게 많아. 캐먹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나 같은 거 다 캐왔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모르셨죠, 여러분. 몰랐어. 엄마가 절대 캐먹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남의 땅에 함부로 먹지 말란 소리가 그런 것도 맞아요. 그래. 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가 그래서 내가 서울 살다 내려와서 미쳤다고 이걸 하고 앉아있겠냐. 니들 이왕이면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내가 자식이 다섯이라 아, 뭐 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맨날 그러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 좋은 거 먹이고 싶다고. 이제 그래서 드럽도 한 번도 그래서 안 팔았어요. 자식들 먹인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돈 하시게 제가 팔아드려야 되겠다. 처음으로 한 건데 앞으로는 팔아드릴 거예요. 근데 나도 웬만하면 누구한테 뭐 그런 얘기 안 하지. 맞아요. 안 하는데 내가 믿을만 하니까. 진짜. 믿으니까. 아, 하이진님 고맙습니다. 김수련님 어머님 마인드가 훌륭하시네요. 네, 저는 진짜 저희 엄마지만 그런 건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냥 너무 퍼져서 탈이지. 너무 퍼주니까 막 환장하겠는 거야. 진짜 다 퍼져버려 남들. 진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 그렇지. 정숙 언니 상 받은 거 축하드려요. 오늘 상 받으러 가셨어요 서울에. 언니 무슨 신인상이었나? 잠깐만. 그래요? 무슨 상? 저 서정숙 언니가 상 받으러 갔어. 서정숙 언니도 한번 모셔야 하는데 어디 보자. 아, 제 30회 대한민국 예술 연예 예술상 받으러 가셨어요. 예술인 상 받으러 가셨네. 저는 어디서 뵀을까요? 서정숙 언니? 뵙겠죠. 언니 진짜 좋으세요. 언니만큼 좋은 분이세요. 뵀는데 제가 얼굴을 기억을 못해서. 그래. 아, 고맙습니다. 하이주TV님. 제가 영상 잘 봤어요. 한복 곱게 입고 무대에서 노래하신 거 보고 제가 댓글은 안 달고 좋아요 눌렀나? 댓글을 달았나? 저도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이주TV님 고맙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자라서 행복합니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좀 이따 들려드릴게요. 언니 이제 한곡 해주세요. 저요? 네. 그 이번에는 발라드 하나 해도 아우 좋아요. 네. 나에게 그대만이. 오. 네. 나에게 그대만이. 네. 유해준 씨 거예요? 네네. 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여러분 아무거나 절대 주워 먹으면 안 되지만 아무거나 캐 먹지 마세요. 특히 길에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진짜 아셨죠? 네. 길에 있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남의 밭에 못 들어가니까 길에 있는 거 캐 먹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여자 기로 해주셨다. 했어요. 자, 발라드 갑니다. 더 이상 나에게 다른 사랑은 없다는 걸 이제 나는 알아요. 나에게 사랑은 항상 하나뿐이었다고. 나의 사랑은 그대 단 한 사람. 나에겐 오직 한 사람.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 너에게만 하고 싶어. 네가 없이 난 살 수 없어서.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 주길 바래 그대만이. 배에 힘 빡 주고. 아, 예. 다시 한번. 어? 오늘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대 울지 말아요. 좋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하나 되는 그날에 나와 함께 할 그대가 한 사람. 나의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 너에게만 하고 싶어 알았다. 네가 없이 난 살 수 없어서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 그대만이 남아있는 미련 모두 버려도 내 사랑은 아직 너 하나만 원하는데 영원히 너를 지켜준다는 약속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사랑은 단 한 사람 다시 태어나도 그대만을 사랑할게 여기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노래 좋다. 노래가 좋더라고요. 비가 오려고 꾸물꾸물하는데 날씨에 좋은 노래네요. 네. 라인댄스 원장님이 노래도 잘하시네요. 네. 여름목련님 노래 잘하시네요 하셔서 어머 좋으시겠다 언니. 네. 제가 들은 노래 중에는 제일 못했어. 네. 바로 지적질 하잖아요, 저는. 언니가 노래 감각이 되게 좋으세요. 네, 이런 노래는 처음 들어봤는데, 뭔가 모르게 언니가 좀 다른 노래 할 때보다 더 긴장했어. 더 긴장해서. 그래서 노래할 때 그 뒤에 등허리 이런 데도 힘 딱 주고 하면 목소리 나올 때 더 좋아요. 워낙 노래를 잘 하시니까 요즘은 이제, 여기 순천 아래짱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전국에서 이렇게 우리 순천에 들려서 이렇게 관광 오신 분들이 밤에는 그쪽 금요일 토요일 금토 야시장에 놀러 많이 오세요. 근데 거기서 지링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라인 댄스도 하시고 아주 그냥 만능이세요. 어쩔 땐 카메라도 잡으시고 그냥 만능이신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다른 가수분들이 나오셔도 훨씬 인기는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노래할 때. 네. 여러분들 정지영 라인댄스 원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 마음 따뜻한 분이세요. 내가 그랬다가 욕먹어 욕먹어. 그냥 뭐 마음에서 우러난 그대로 하고 사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동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서정숙 언니가 그 여자로서 행복합니다라는 이 신곡이 작년에 나왔는데 이거 노래를 직접 글을 쓰셨대요. 근데 정말 노래가 괜찮아요. 이 노래 같은 게 언니 이 노래도 배워보세요. 언니가 참 좋아할 수 있는 가사예요. 이 노래도 배워가지고 그런 데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언니도 여자로서 행복하잖아. 가게요. 행복합니다. 여자로서 네. 행복합니다. 노래 괜찮아요. 바람이 분다
주님인가 봐. 바람 불면 바람을 막아주는 당신이 고마워요. 내 마음에 등불이 되어주는 당신이 고마워요. 그런 당신이 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여자라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자라서 행복합니다. 네. 아, 네. 노래 좋죠. 네. 서정숙 언니 화이팅. 네. 서정숙 가수님 노래입니다. 뭔 소리? 뭔 소리요? 아, 어, 그거구나. 오이가 왔어요. 어, 뭐 어. 그런 거구나. 토마토가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이런 거구나. 참 좋네. 정겹네요. 어. 밖에서 방송한 소리가 다 들려 지금. 어, 여자로서 행복합니다. 제목도 좋고 가사도 좋고 곡도 좋으네요. 히트 기원할게요. 하셨는데 하이주님 제 노래 무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자로서 행복합니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발그레 언니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다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발그레 언니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디 갔다 왔다. 네. 고맙습니다. 정숙 언니 상 받으러 왔나 봐. 아, 좋네요. 이 시간에 혼자 방송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하니까 훨씬 저에게 힘도 되고 저도 편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월급도 안 나오는 거 하셔가지고. 자,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아. 15분 정도. 우리에겐 15분이란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노래도 좀 더 들려주셔야죠. 여러분이 그 원장님께 듣고 싶으신 곡 없으세요? 왜 신청곡도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십니까? 해주세요. 천상제 하나 갈까요? 노래 천상제. 잘 들었어요. 이리 있어 기침만 할게 하죠. 네. 고맙습니다. 하이주님. 하이주님 감사합니다. 천상제회요? 네. 천상제회.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앞으로 가지 마세요. 뒤로 가세요. 아 마이크를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목매어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 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그럴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 좋습니다. 오늘은 그 원장님이 방송 말고 끝나고 나서 노래 한 곡을 딱 불러서 커버곡을 해서 올려놔야 되겠어요. 네, 저와 이제 한 시간 동안 이제 노래를 배워서 올려놓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아싸. 노래 한 곡을 아싸. 해가지고 네. 올려놔야 되겠어요. 그거 노래 해주세요. 그거 어떤 거요? 미운 사랑. 아, 미운 사랑. 미운 사랑. 미운 사랑 디스코로 갑니다. 예, 사랑. 네. 가슴이 서러울지
아주 부르고 잘 어울리는 곡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 불렀잖아요. 그래서 네. 이따 이 곡 하나 커버하시게요. 아 진짜요? 네네. 커버해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민영 선배님 노래 중에 저는 이 노래 참 좋아요.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이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이 노래 오랜만에 들려드려 볼게요. 네. 네. 조성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 아버지는 나에게 꽃을 안겨주시고 어머니는 다 큰 여자가 되었다고 너무나 좋아하셔 그때 나는 사랑을 조금 알게 되고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전화 왔네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유 없이 화를 내시며 밖으로 나가셨어 그때 난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 내일이면 나는 시집을 간다네 언제? 어머니는 왠지 나를 바라보셔 웨딩 마치가 울리고 식장에 들었을 때 아까 눈물 나오려고 내 손 꼭 쥔 아버지 가늘게 떨고 있어 그래 눈물 나오려고 난생 처음 보았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버지 모습 나도 같이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 내일이면 나는 쉬운이라네 딸아이가 벌써 시집을 갔다나 왜 울어 그래 우리 엄마 사랑하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때 나는 그 옛날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자꾸 바라보는 나의 딸아이 모습 그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란 걸 왜 진정 몰랐을까 그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란 그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야 그래 행복이란 바로 이런 거란 걸 아 눈물 참느라 혼났잖아 네. 아 나 이렇게 딸이 있다 보니까 아, 이 노래는 진짜 이거. 저는 아들만 둘이라도 이 노래를 부를 때만 처음에 이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나서 못 부르겠는 거예요. 절절하죠. 나네. 그대로 그 우리 부모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고 그 딸아이의 그 마음도 그대로 묻어나고 그 딸아이가 커서 50이 된 거예요. 50이 넘어서 자기의 딸이 시집을 간다니까 이제는 이제 그 부모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정말 그 우리 그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서 너무너무 글을 잘 썼고 진미령 선배님이 워낙 노래를 잘하세요. 그래서 라이브 하실 때 듣고 있으면 선배님이 직접 라이브 하시는 건지 CD 틀어놓은 건지 모르실 정도로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담담하게 불러놓은 그 노래가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찡하고 뭉클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언니는 사실은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가 늦어요. 그래서 언니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늦어요. 사실 지금 시집을 보내야 될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생이에요? 중3. 중3이에요 이제. 이 아이를 키워서 20대나 30대가 되면 언니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아까워서 어떻게 시집 보낼까? 근데 나보다 또 우리 신랑이 힘들 것 같아. 그죠. 아빠 막 저 이뻐서 막 어쩔 줄 맞아. 모르는데 그거를 느낀 게 저는 제가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아가씨가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우리가 보냈어요. 그래서 내 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나이는 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도. 근데 그 우리 아가씨 시집 갈 때 나는 눈물 안 나는데 쥐 오빠가 울대. 큰 오빠니까. 근데 부모님 안 계실 때 아무도 안 계실 때 이제 시집을 가니까 너무 그게 자식처럼 와닿을 거 아니에요. 띠동갑이거든요. 우리 남편하고 대표님하고. 근데 그 동생을 시집 보내는 그 마음이 오빠 마음이지만 아빠 마음 같았을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직접 이렇게 저는 아들이는데 이 녀석들을 사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딸을 키우면 뭐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타고 아들 키우면 뭐 기차 탄다고 그 말이 딱 맞는 게 열심히 키워놓으면은 이제 시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처갓집으로 보내더라고. 네, 없어지더라고요. 우리란 존재가. 그래서 나는 되게 화가 날 것 같아. 정말 소위 말하는 새가 빠지게 키워놨더니 처갓집으로 가버릴 거 아니야. 화날 것 같아 막 진짜 저는. 며느리를 좋은 며느리를 아, 저는 그 진짜 딸같이 그래 예뻐할 것 같아요. 근데 딸같이라는 말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딸한테는 엄마가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나쁜 욕 말고 2년 전에도 할 수 있고 막 맞아, 맞아. 딸은 그렇잖아. 근데 며느리한테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딸같이 했다가는. 다시는 안 본다는 얘기는 안 그래서 딸같이라기보다 정말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나중에 기대합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 친구분들 좀 자식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들을 하는지 열받아 죽을라 그래. 자식 자랑에 또 손주 있으면 손주 자랑. 맞아요. 막 그런 거 하지. 우리는 아직 멀었거든. 그러니까. 두 녀석 다 아직 큰 아들이 공부 진짜 그 지금 내년까지는 박사학위가 내년에 돼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계속 공부 중이니까 열받아 죽겠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막 얼마를 벌었네 막 이랬으니까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네, 열받으니까. 자 마지막 곡 좀 신나는 거 하실래요 언니? 같이 하시죠. 네. 뭔데요? 뭔데? 뭘 해요? 노래를요? 아니 하고 싶은 노래 있잖아.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회장님 신청곡 없어요? 저 박사님 없어요? 조옥성 박사님 우리 아들 나중에 박사되면 저 박사인데. 저는 제가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해주세요 언니. 아 살다 보면. 뭐 언니 하는 게 뭐예요? 잘 몰라요. 제 노래 몰라요? 살다 보면 잘 모르는데. 아이 진짜 열받으려고 그러네. 쭉 보이죠? 쭉 내려가니까 김수련하고 나오잖아요. 네 다른 거 뭐 할까요? 살다 보면 해보세요. 아 저도 이거 하기 싫어요. 우리가 뭐 할까요? 그럼요. 여러분 다 아는 거. 사랑아 가자. 아 사랑아 나 그거 나올 줄 알았어. 적고 소개를 하래. 나 그래. 힘들어 회장님. 아우 저 노래는 나는 죽어도 못 한. 그 노래를 하라고 세상에. 적고 소개를 하래. 그 나중에 저기 김재철 회장님. 헤헤. 꽃길 꽃길 하여 지나가. 엔딩하겠습니다. 남쪽도 좋아 서쪽도 좋아 동서남북 어디
저 하늘 아래 하나 뿌린 그대여 내 사랑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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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원한다면 땅 끝이라도 하늘 끝이라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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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 거야 hey. 오늘도 좋아 엔딩곡입니다. 엽서에 시려운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기다리는 사연 카메라가 쌍바로 초점을 못 맞추네 우리가 가서 맞춰요 우리가 가서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엔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아이고.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 언니의 힘이 컸어요. 혼자 하니까 안 오시는 거야. 뭔가 쑥스러운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정지영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재철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후원 고맙습니다. 긍정 언니 감사합니다. 조옥성 박사님 한번 초대할게요. 오셔서 금요일 아니 목요일 오후 2시니까 한번 오셔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세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친일TV님 고맙습니다. 하이주TV님 감사합니다. 여름목년언니 뭐처럼 낮에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긍정언니 건강 잘 챙기세요. 꽃길 하셨는데 꽃길은 언제 할까? 언니 꽃길 할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강발그레 언니 감사드립니다. 언니 인사 좀 주세요. 서정숙 언니 고맙습니다. 네, 서정숙 가수 서정숙님 대박 기원합니다. 발그레 언니한테 인사해 주세요. 발그레 언니, 언니 어디 가버렸어? 어디 가버렸어? 권탁님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고맙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간겨? 언니 다 듣고 계실 겁니다. 네, 자 정지영 언니 고맙습니다. 무창부 정춘아님 감사합니다. 김효수님 그리고 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있어요. 김찬우님 고맙습니다. 다 인사 나눌 수 있어. 그리고 김수경님, 김지영님 감사합니다. 정현복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끄끄님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고마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름 목년 언니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네, 기억하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슈.